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니마니 광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4시 36분.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새벽에 편집하다가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제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요새 24시간 하는 식당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청역 부근의 북창동 음식거리. 낮에만 해도 사람들로 늘 붐비는 이곳에 지금 새벽이라서 굉장히 조용해요. 오늘 제가 방문할 곳은 생고기와 김치찌개 전문점 한국관. 시청 김치찌개 하면은 이 식당이 굉장히 알아준다고 해서 제가 소식을 듣고 오늘 먹어보려고 합니다. 무려 40년 전통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 나이랑 비슷하네요. 24시간 연중무휴. 늘 방문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고요. 새벽에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일일 일광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아, 왠지 새벽은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합니다. 가보실까요? 광만이. 안녕하세요. 혼자 고기 먹으면서 먹는 거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새벽 24시간 식당 찾아서 왔는데 저 혼자만 나오게 여기서.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서울시 중구 북창동 음식거리에 위치한 한국관 본점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나무숲 테스트 챙겼고요.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고 했지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저기압은 아닙니다. 주문을 좀 해볼까요? 어머니, 저요 고기 모듬 대짜랑 김치찌개 3인분? 혼자 다 김치찌개? 저 잘... 감사합니다. 라면 사리랑 사이다도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기 고기. 감사합니다. 수준이 좋아. 돼지 모둠 900g이고요. 대짜 주문하면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이렇게 나옵니다. 유후. 짜잔. 김치찌개는 여기다 끓여주신대요. 와우. 김치는 구울 네. 거예요. 아, 예. 고기 먼저 올리시고. 예. 기름이 조금 내려오면 네. 김치를 이쪽으로 넣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예. 밥은 어떻게 되죠? 밥은 돌솥밥 하나 드릴까요? 네. 공깃밥 한 두 개만 더 드세요. 솥밥이 나오니까 네. 드셔보시고. 공깃밥도 두 개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티밥도 왔다가 는 아, 진짜요? 예. 오. 아. 이게 뭐 물을 마셔야 돼. 마늘은 넣어야지. 삼겹살, 목살부터 먹고 가브리살도 또 먹고. 와, 이게 얼마만에 혼자 먹는 고기냐. 야, 이거 배추도 사, 무도 사, 고기도 좀 사라. 죄송합니다. 사라다, 명이나물, 보쌈김치, 마늘, 쌈장, 깻잎, 상추, 고추, 파무침도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안 피곤하세요? 새벽인데? 와우. 와, 장난 아니다.
이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구워진 김치가 예술이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제가 사장님이면 이모님 같은 직원 있으면 굉장히 좋고 든든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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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정통 김치찌개다. 우와. 끝내준다.
명이나물 먹고 명이 길어져야지. 버릇 타산이 없다. 미안. 생고기 와주는 이 만족스러운 육질. 비계도 적당히 먹고. 맵지 마라. 계란찜이랑 사이다 전. 고기 진짜 맛있다. 바람이 되거라. 내 맛이 확 날라와가지고. 아. 고기밭이다, 고기밭. 아, 새벽에 고기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 안 하니 고맙습니다. 사랑 찜찜 너무 기다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홀하다 황홀해. 아, 가장 기본이 소금에다 한 번. 돼지의 등삼겹을 뜻하는 가브리살. 아, 잘 먹겠습니다. 목심과 등심의 연결 부위인 사람 손바닥만한 오각형의 고기 부위. 뒤집어 쓰다라는 말이 일본 말로 가보루라고 하는데 거기서 비롯된 말로 돼지에서 200g밖에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언뜻 보면 항정살이랑 좀 비슷하죠? 김치. 잘 먹겠습니다. 아, 볶음밥 네. 2인이랑요 네. 냉면 하나만. 고맙습니다. 뒤늦은 선수부. 와, 너 먹고 싱거운 거 먹고 그럴게요. 네, 이거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잘라봤더니. 아, 밥을 하나 더 주세요. 아니 아니 이거만 드셔. 배불러. 아, 이거 놓고 밥 하나 더 먹을게요.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해주시는 거 맛있으니까. 저 지금 한 50도 안 찼어요, 사실. 와, 진짜 먹방이네. 예. 네. 촬영 시간이 고기는 네.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좀 덜 먹는 편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새벽에는 지금 오늘은 손님 별로 없는데. 원래 여기 꽉 차잖아요, 그죠? 손님 많아요. 예, 네, 맞아요. 제가 네. 명성을 들어서. 초 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와.
드세요. 짜잔. 오. 네. 아, 오늘은 진짜 이비리 입맛이 너무 좋은데? 흘릴 뻔. 깨끗. 일단 소금에 가브리살 한번. 아우, 쫄깃쫄깃. 식감이 멋지. 아, 마음이 부리부리 용장해준다.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명이나물 고마워. 아, 두 분은 두 개씩. 한치, 두치, 세치, 네치, 볶음밥, 볶음밥.
어우 멸치 홍자반 6시 20분 식당에 손님 많음 아까 삼겹살을 좀 잘게 잘라서 고기볶음밥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짜잔 아,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삶은 뭐다? 고기에서 고기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했을 당시 누룽지 아우 고소야 사람이 되는 중입니다.
아, 잘 먹었다, 진짜. 기가 막힌다. 고맙습니다. 네, 언니. 네, 안 찢어주셔도 돼요. 번거롭게 뭐.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끼들을 좀 챙기고 이모님이 오렌지를 주셨습니다.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오, 달콤새콤 시원. 아우, 입안이 개운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4시간 연주로 북창동 음식거리에 위치한 한국관 와서 진짜 고기도 맛있게 먹고 볶음밥도 맛있게 먹고 김치찌개도 맛있게 먹고 냉면도 맛있게 먹고 계란찜도 맛있게 먹고 돌솥밥을 주는 게 확실히 이 집의 메리트인 것 같고요. 역시 서빙하시는 우리 이모님들은 친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돼지모둠,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고기판의 화력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서 제 심장도 뜨거워지고 오늘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맛있는 식당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한국권에서 많이 많이 광만이었습니다. 민님 오늘 도와주시고. 아, 아유, 가세요. 고기 구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계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김삼보가 이게 시초구나. 예. 맞아요. 본점이죠, 그러니까. 아, 예. 아. 한국관 본점이에요. 너무 잘 먹었어요, 어머니. 네. 건강하세요. 또 찾아뵐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먹고 다니 아침이 됐습니다. 날씨 진짜 좋아요. 춥지도 않고 아, 딱 좋고. 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차를 갖고 와서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꽃 같은 여러분 지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의 자부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훗. 훗. 구독과 좋아요. 광만이.